전어진 선수 만나러 여기 일산 호수공원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죠. 호수공원은 일산이 자랑이죠, 진짜. 그쵸? 그쵸. 전어진 선수도 어떻게 자기소개 좀 해야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들급의 상남자 전어진입니다. 미들급의. 아니, 왜 미들급의 상남자예요? 아, 그동안 뭐라 해야 되지? 저번에 인터뷰하고 나서 좀, 아, 귀엽다는 건 좋은데, 좀 파이터가 좀 남자다운 면이 좀 있어야 되니까 상남자스러운 게 더 많은데, 그냥 가려진 것 같아서 상남자로 해봤습니다, 그냥.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네. 여기 호수공원 원래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네. 데이트로 여기 많이 와봤어요? 글쎄요, 운동 목적으로 외에는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호수공원은. 여기 생긴 지가 한 10년? 10년이 뭐야? 15년 된 것 같은데, 다 운동, 막 뛰러 온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러면은 그 십몇 년간 여자랑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처음인가요? 네, 처음이죠. 오, 아유, 영광입니다. 아유, 네. 챔피언이 되실 분과 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고. 우리가 한, 지난 2월 달에 만나고 한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부상 괜찮아요? 그때 3월 달 사실 그 시합 준비하면서 내내 아팠었고, 3월 그때 시합 중간에 한번 또 다쳤어서 그때 막 뒹굴었잖아요. 아프다고 막 판정 가기 전까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시합 끝나서도 2주 동안 거의 걷지를 못하다가 거의 이제 기본적인 격투기적인 훈련은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웨이트 정도만 하고 그냥 먹고 자고 거의 격투생을 하다가 그렇죠. 그러고 지냈죠, 그냥. 네. 그 너무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챔피언에 예. 도전을 하게 됐어요. 원래 많은 선배님들 있잖아요, 미들급에. 예. 해석 선수도 있고 네. 질투 엄청 하겠다, 그렇죠? 왜? 아,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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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 대신에 왔을 때부터 아무래도 같은 19 팀이지만 같은 체급이니까 뭐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해석 형님 목 대신 싸운다는 느낌으로 싸워야죠. 저 계속 미드급이 있을 것도 아니고 뭐 할 거니까 해석 형님이 싸운다고 생각하고 저 열심히 싸워야죠 이번에. 자신 있어요? 자신 있죠. 자신 없으면 대진 뭐 들어왔을 때 싸운다고 하지도 않았죠. 자신 있죠 항상. 오디션에 참 자신이 있으니까요. 멋있다. 제가 사실 이 비자 이게 되게 좀 짜잔 제가 이거를 뽑았어요 선물 주려고. 이거 어진 선수 방 안에 액자 이렇게 해놓고 항상 생각하라고. 어때요? 자기 전에 보면 무섭고. 아 왜? 아니 첫인상 어때요? 후쿠다리키 선수? 아니 후쿠다 선수가 되게 선배님이잖아요. 선배님이 이게 시합 때랑 그거랑 완전 너무 틀리신 것 같아요. 아 왜? 모든 선수들이 물론 다 그렇지만 그 이제 시합 때 호텔에서 만나거나 인사하거나 하면은 너무 선해 보이세요. 눈이나 그런 게 너무 선해 보이시고 진짜 이제 막 이제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인데 시합 때 완전 이제 눈매가 변하잖아요. 완전 무섭게. 와, 그게 그런 점에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 처음 뵀을 때 와, 이렇게 무서운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선해 보이셨거든요. 네. 근데 어진 선수도 그래요. 알죠? 근데 요번에 포스터가 오피셜이 떴을 적에 제가 인상이 너무 착해 보인다고. 아, 다들 그래요?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독 더 착해 보인다고 옆에 있으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어, 그러면은 얼굴 되게 굳게 한번 포즈를 딱 취해봐봐요. 지금요? 지금 여기 보고. 지금 굳게요? 굳게. 정색으로요? 네, 한번 그 포스터에 나왔으면 하는 그 포즈? 글쎄요.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왜? 아, 너무 갑작스럽구나. 네, 이게. 아, 이게 상대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거 해줘요? 이거 상대. 이거 네, 해줘? 보여주세요, 한번. 자, 이렇게 이 상대가 네. 여기 앞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앞에다가 대요. 자. 나 못하겠습니다. 그냥 개체랑 때 하겠습니다. 아, 개체랑 때? 네. 아, 이렇게 선한 사람인데. 아, 그 뭐지? 제가 전어진 선수 하니까. 네. 유독 이제 전어진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게 역시나 이 팔 근육. 네, 네. 그쵸? 네. 저 한번 이렇게 만져봐도 돼요? 네, 네. 아, 돼요? 네. 제가 또, 진짜 제가 이 손에 이렇게 안 돼요. 오, 진짜 이게 몇 년 동안 만들어진 몸이죠? 제가 몸을 이제 진작에 만들기 시작한 거는 한 5년 됐죠? 5년? 5년? 네, 5년 됐죠. 그러니까 MMA로 들어서고 나서부터 몸 키우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심 갖기 시작했으니까 한 5년, 5, 6년 됐죠, 5, 6년?
6년 정도? 진짜 이 팔뚝에 네. 리어 네이키드 초크 당하면 죽겠다. 그쵸. 이거 걸리면 그냥 국가죠 그냥 이거. 아, 저한테 보여달라 그러면. 아, 근데 위험해요. 아,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어, 그럼 어떻게 경기 때 볼 수 있어요, 이거? 경기 때 한번 걸리면은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걸렸다 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오, 근데 진짜 전호진 선수가 생각할 때도 네. 이 팔이 본인의 장점이에요. 가장 장점. 좀 가오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 크게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주위에서 이제 뭐 너는 뭐 팔이다, 뭐 왕팔뚝이다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즐기고 있어요 그냥. 네. 아, 재밌다. 그럼 우리가 후쿠다리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후쿠다리키 선수는 전호진 선수에게 어떤 선수예요? 뭐 기억나는 추억이나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어요? 아, 한 가지 있어요. 아, 예전에 네. 되게 후쿠다 선수를 되게 좀 다르게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합 모습을 봤으니까 되게 무자비해 보이고 완전 이제 뭐 생태계 파괴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느낌이 강했잖아요. 되게 미니클에서 마냥 이제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선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작년 1월 달에 로드 코리아 1회 대회에서 제가 졌잖아요. 지고 나서 그날 같은 날에 후쿠다 선수 시합을 떴었는데 제가 하고 나서 시합 경기가 너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완사이드 얘기고 한 정도면 너무 인상 깊어서 페이스북 제가 친구 축하를 걸었거든요. 근데 회복 메시지로 아, 축하해줘서 고맙다. 뭐, 너 되게 세고 강한 선수인 거 알고 있고 앞으로가 기대되니까 너의 시합을 앞으로 기대하겠다라고 했던 게 되게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시합 전 그때 지고 나서 누구나 좌절을 하잖아요. 지고 나서 기분도 안 좋고 되게 한데 그런 말 딱 그 한 세 글자 한 세 줄짜리 글이 너무 저한테는 좀 나름의 힘이 됐던 것 같아서 그렇게? 네, 그런 선수가 저한테 그런 말 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오, 좋다. 네.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거의 1년 그러면 1년 한 반 정도 만에 그런 선수랑 붙게 됐어요. 네. 예상은 하고 있었나요?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상상은 해본 적 있어요? 솔직히 못했죠. 제가 미들급에서 이 정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랐고 솔직히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미들급에서는 제가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 안 좋은 체격 조건에서 도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거의 마음을 비우고 도전을 한 거여서 몰랐거든요. 제가 사실 몰랐는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전호진 선수를 이렇게 조사해봤는데 일본이 이번에 가는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사실 네. 데뷔전은 일본에서 치러서 네네. 그때 기억도 조금 궁금해요. 어땠는지. 그때 기억은 좀 잊고 싶은 기억이죠. 그때는 되게 그때 시합을 뛰고 나서 난생 처음 겁이란 게 생겼어요. 그때는 진짜 나이도 완전 애기고 어린 나이고 애기고 하니까 진짜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 나이 때에서 나이기 사람 없고 이 나이 때 나는 프로 데뷔를 일찍 했으니까 나 진짜 세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막 1분 몇 초 만에 그게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상대도 너무 강했고 그러니까 제 한계를 처음 느낀 시합이었어서 그때 나름의 되게 좀 좋은 경험이자 좀 잊고 싶은 그런 경험 그때 기억인 것 같아요. 그때 시합에. 전호진 선수가 그런 얘기를 SNS에 올렸어요. 이 챔피언이 되는 이 꿈.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일본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던 꿈을 이제 이루게 되는 네. 네, 순간인데 15년 만인가? 15년이죠, 그렇죠. 운동을 200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15년이죠, 딱. 네. 격투기의 매력은 뭔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매력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격투기를 어떻게 공식을 낼 수가 없고 책을 낼 수가 없잖아요. 누가 더 잘한다, 그 사람이 잘하는 거면 그게 대세가 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끝없이 뭔가를 갈구해야 되고 강해진다는 강박관념이라는 게 계속 생기는 게 이 운동인 것 같아서 그냥 만족이 없는 운동 같아요. 그냥 끝까지 그냥 자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끝나는 게 이 운동 같아서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거 그냥. 끝이 없는 거. 어느 정점에 어떤 스포츠든 어느 정점에 가면은 공이 정해진 공식이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없잖아요. 영원한 강자도 없고 한 방에 모든 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매력에 저는 격투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한 방으로 반전 드라마를 쓰겠다? 네, 그렇죠. 오, 멋있다. 저만의 보이는 그게 있으니까 그거로만 물고 늘어져야죠. 이제 여기 밖에 야외에서 이렇게 좋은 데서 하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많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와, 여기 진짜 좋다. 네. 아, 그거 궁금해요. 일본 대회에 가면 네.
어떤 퍼포먼스를 할 건지. 왜냐하면 이제 또 상황이 바뀌는 거라 한국이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퍼포먼스 같은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네.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쪽에 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이제 막 까불고 막 그런 건 그런 쪽에 끼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까불고 그런 끼가 없다고? 네,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튀고 싶었는데, 튀고는 싶어 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합 때 막 이제 막 하고 나오는 거. 그냥 그런 걸 못 하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SNS 얼마 전에 그거 막 엉덩이 춤인가 막 이렇게 흔드는 거. 그거는 훈련 중에 너무 훈련하면 지루하니까. 솔직히 지금 할 수 있잖아요. 튀는 네? 거 좋아하니까. 지금 하라고요? 네. 지금? 이거 보고 네. 팔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그런 애교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요? 응. 팔근육 많이. 아, 괜찮아. 사람 많은데 뭐 우리는 몇 명이지 만 명 이상인 앞에서 네.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 미리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죠, 뭐. 지금요? 지금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자, 요거 질문 한번 가하고 싶은데, 전원진 선수가 2010년에 이제 데뷔를 해서 네. 5년 만에 챔피언에 도전하게 되고, 네. 네, 어떤 많은 선수들에게 사실 부러움의 대상일 거예요. 그죠, 네, 알겠죠. 많은 선수들은 부러워하겠지만 제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엄마, 아빠. 네. 엄마, 아빠에게 이 시간 요 자리를 빌어서, 네,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부모한테 이런 말씀 잘 안 드리거든요. 저는 항상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엄청 늦둥이에요. 진짜 남들은 손주 보실 연세에 제가 있는 거니까 항상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렇게 격화 운동하면 결정 끼쳐드리는 게 항상 죄송스럽고 뭐 한데 뭐 이번에 그동안 운동했던 거 뭐 이게 끝은 아니지만 이 운동했던 거 다 그냥 보상 받는다 생각을 하고 진짜. 이기든 지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멋있는 시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 경기 끝나면 전호진 선수 인기가 아 지금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죠? 여자들한테요? 네.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남자한테는 인기 더 많아진 거. 아 저 어깨 좀 올라갔어. 아니에요 진짜. 전 진짜 이거 장담하는데 네. 여자한테 인기가 너무 없어요. 진짜로. 너무 없어요. 이상하게. 어디 숨어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숨어있을 거야. 이 경기 끝나면 네. 글로벌적으로 해외에서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아. 한국인이 좋습니다. 아, 한국인이 좋대요. 네. 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어 많이 공부하고 계신가요? 일본어요? 아니요. 네. 일본어는 중학교 때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것만 그 두 가지 글자밖에 모르고 배운 거 딱히 없어요. 그럼 후쿠다리키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일본어로 한다면? 글쎄요? 없는데? 일본어를 아예 몰라서. 아, 아예 몰라요? 일본어를 아예 몰라가지고. 좋아요. 이제 챔피언의 도전자의 자격으로 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중에? 아니면 나중에 챔피언이 되고 나서 보여줄래요? 하고 싶은 말? 요 자리를 빌어서 못했던 말들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부모님한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네. 특히 긴장 저만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이번에 보시면은 평소보다 더 저를 챙겨주시려고 하고 느껴지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런 모습은 마음이 아프고 한데 티를 못 냈는데 이거 말 잘 못하는데 이거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점에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손주도 보고 하실 나이인데 그러지 못해서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진짜 그냥 걱정 많이 하지 너무 하지 마시고 안 다치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 챔피언 되고 바로 결혼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더 아, 즐겨야죠. 아, 더 즐기고 결혼한다고 하십니다. 네. 부모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도 맨날 술을 좀 더 드시는 것 같아요. 술 좀 드시고 맨날 시합 얘기밖에 안 하셔가지고 저는 살짝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한편으로는 더 지금까지 시합 중에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구나 싶어서 그냥 네, 걱정 좀 덜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술 드시는 거 싫죠? 싫죠. 아버지 술 드시지 마세요. 전우지 선수 언제 경기하시죠? 7월 25일에 합니다. 어디서 하나요? 도쿄 아리아 개콜로세움에서. 메인이죠? 네. 많이 보러 와달라고.
어차피 비행기 타면 바로 바다 건너에 있으니까 많이 응원 좀 와주시고, 뭐 제가 불리한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멋지게 싸울 테니까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진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좋다. 하루 종일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저는 로드FC 여미옥 조원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